네, 안녕하세요. 밀짚모자 축구단 DJ 이재원입니다. 제 꿈은 축구왕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밀짚모자 축구단 선장 DJ 박민주입니다. 아, 재원 DJ, 오늘 우리 라디오에 세 번째 게스트가 오셨다는 거 들었어? 네, 당연히 들었죠. 이미 민주 선장님 표정에서부터 아주 그 웃음꽃이 피었는걸요? 맨날 신입 얼굴만 보다가 뉴페이스 보니 얼마나 좋아. 3화의 토트넘 팬 이승민 학생과 6화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 정목광 학생까지 여러 축구 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이번 9화 게스트는 어느 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바로 소개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즈니스학과에 재학 중인 16학번 최기환이라고 합니다. 오, 네. 그럼 기환 DJ라고 불러야 할까요? 기환 DJ는 어떤 팀을 소개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팀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리버풀 FC입니다. 리버풀? 이거 이거! 제가 지난해 리버풀인지 바풀인지라고 말했던 그 리버풀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어떡할 거야, 이쁘디디. 그럼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코너로 바로 넘어가서 시작할까요? 햇살하는 밤하늘 수평선. 네, 노래 진짜 좋네요. 케윌의 내 생의 아름다운 듣고 왔습니다. 어디 한번 또 따라해보죠. 네,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시죠. 추갈못 너를 위한 코너야. 저는 리버풀 FC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잘 몰라서 그 저와 같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리버풀 FC는 현재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팀이고요. 축구의 종가인 영국에서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팀들 중 하나로 꼽히는 우수한 실력을 지닌 팀입니다. 덧붙이자면 랭커셔 리그에서 우승한 후 1893년에 2부 리그로 승격, 1900년에 1부 리그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팀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서 1990년 시즌 우승한 것을 포함하여 1부 리그에서만 총 18회 우승을 차지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와 함께 리그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멋진 팀이죠. 이야, 이 설명만 들으니 2부 리그에서부터 1부 리그까지 승승장구해서 올라온 막강한 팀이라는 게 팍 느껴지네요. 그럼 그 리버풀 FC의 훌륭한 선수들 가운데서도 그 기환 DJ가 특별히 애정하는 선수들이 있나요? 지금은 현역 은퇴를 한 선수이지만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는 영원히 리버풀의 남자라고 불리는 스티븐 제라드 선수가 있습니다. 오, 나도 이 선수는 리버풀의 역대급 선수라는 타이틀로 몇 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라드 선수가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출중한 축구 실력도 있겠지만 리버풀의 극적인 순간마다 그가 함께했다는 점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말씀드린 이스탄불의 기적이나 FA컵 결승전에서의 그 멋진 중거리 슛 등 제라드 선수는 팬들의 뇌리에 박힌 영광의 순간에 항상 중심에 있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제라드 선수가 유명한 것 같네요. 네, 저도 이제 축구 중계를 보면 그 소리가 많이 들려요. 스티븐 제라드 골! 진짜? 네. 지원해줘요? 잠깐, 근데 그 이스탄불의 기적이라니 그건 또 무슨 스토리인가요? 이스탄불의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제라드 선수의 커리어에 대해 살짝 말해보자면 FA컵 우승 2회, 리그컵 3회, 챔피언스 리그 1회, 유럽 챔피언스 리그 1회 우승 등 화려한 커리어를 자랑하는 리버풀의 역대급 선수지. Yeah. Oh, hey, oh, hey, oh. I'm the one. Oh, hey, oh. Yes, we heard the music. Oh my god. I'm the one by DJ Khalid, you know. 네, I'm the one. DJ Khalid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가수 몰랐대요. 기환 DJ, 그 제라드 선수에 이어 소개할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서요? 제가 이번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선수는 현재 리버풀의 에이스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는 이집트의 왕자 모하메드 살라 선수입니다. 아, 재원 DJ, 아무리 추갈못이라 해도 살라 선수에 대해선 들어본 게 있겠지. 요새 얼마나 핫한 선수인지 축구와 관련된 기사에 들어가며 빠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오죽하면 옛날에는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스핑크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집트 하면 살라라는 말이 나올 정도래. 실제로 리버풀은 살라 선수를 3,700만 파운드, 하나로 550억이라는 역대급 이적료를 지불했습니다. 그가 AS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할 때 당시 리버풀 팬들은 이집트에서 온 메시라고 부르며 정말 환영했다고 하는데요. 와, 살라. 네, 살라 선수. 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선수군요. 그렇다면 살라 선수의 최근 활약이나 커리어는 좀 있나요? 살라는 리버풀 입단 이래로 공식 대회 65경기에 출전해 50골을 넣는 데 성공했고 이 50골의 기록은 역대 최단 기록이라고 해.
최단 기록. 쉽게 말하면 최단 시간에 고득점을 기록한 선수라는 말이죠. 그렇지. 앞으로의 활약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MC몽의 도망가자 듣고 온 다음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엠씨몽의 도망가자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진짜 좋아요. 도망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쭉 잘 알 너를 위한 코너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아까 이야기한 리버풀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들어볼 거야.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 아까 잠깐 언급되었던 이스탄불의 기적. 신입, 이게 도대체 뭘까? 뭐요? 이스탄불의 기적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자, 터키 이스탄불에서 치러졌다 하여 이스탄불의 기적, 아 정말 기적이라 불리는 경기인데 기적이 DJ 우리 추갈모 재원이를 위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5년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때였는데요. 당시에 잉글랜드의 리버풀과 유명했던 이탈리아의 붉은 악마 밀란이 맞붙게 됩니다. 리버풀은 4번의 대회를 우승을 차지했고 밀란은 6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경기 전부터 리버풀 팬들마저도 이번 경기는 이기기 힘들다고 생각할 만큼 역량 차이가 엄청났었어요. 엥? 그 리버풀도 꽤나 많이 우승을 했고 잘했으니까 그 결승전까지 올라는 왔을 텐데 왜 팬들까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AC 밀란은 당시 정말 엄청난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리버풀은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들과 유망주 이름을 이제 겨우 뗀 선수, 바뀐 포지션으로 첫 시즌을 뛰었던 선수들이 많았어. 밀란은 시작과 동시에 주장인 파울로 말디니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밀란의 스트라이커 에르난 크레스포가 전반 종료 직전까지 두 골을 추가하면서 전반전에만 3대0이 되어버렸죠. 와, 전반전에서만 세 골을 먹혔으면 리버풀이 좀 엄청 디스포인트 됐겠는데요? 리버풀은 연이어 세 실점을 해서 희망을 잃어가던 차였지만 수많은 리버풀의 팬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응원가. 응원가 이름은 영어니까 영어 담당 재원 DJ가 읽어봐봐. 오케이. You will never walk alone. 에, 이걸 부르면서 열심히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응원가의 보답이라고 해야 할까요? 후반 시작 얼마 지나지 않아 주장 제라드의 헤딩골이 터집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요. 두 골을 넣었는데요. 리버풀이 세 골을 넣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6분 만이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려놓게 됩니다. 와, 6분 만에 세 골이라니. 비록 지고 있었지만 선수들도 그리고 팬들도 정말 우승을 향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군요. 결국 경기는 연장을 거쳐 승부차기에 이르렀는데 마지막 승부차기는 밀란의 선수가 찬 슛이 리버풀의 골키퍼에 막히면서 3대2로 끝이 나. 이로써 리버풀은 다섯 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동시에 빅이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우승컵을 영구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 이 경기는 축구사에 길이 남을 정도로 손꼽히는 경기인데 암튼 이 결승전 경기를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해. 네, 맞아요. 이스탄불의 기적이라고 해요. 네, 아까 민주 선장님이 너무 막 웃으시던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노래 듣고 올게요. I just wanna be part of your symphony. Symphony. 따라단단라 블라블라블라. 네. 네, 클린 밴디트의 심포니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어쩌면 리버풀 팬들에게는 조금 예민한 타이틀일 수도 있는데 혹시 기완디지 리중따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리중따, 그 이게 무슨 단어예요? 리중따이라는 단어 뜻을 제가 직접 설명하게 될 줄은 몰랐고 일단 설명하고 싶지 않은데 리버풀은 중위권이 딱이야 라는 뜻으로 리버풀은 13년도, 14년도 리그 2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팀의 주축이었던 수아레즈 선수는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이후 팀은 하락세를 걷고 중위권에 계속 머무르게 되죠. 이에 한 축구 전문가는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라는 말을 하며 화제가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에 줄임말인 리빅아라고 리버풀을 조롱하는데 사용합니다. 2014년에는 한 감독이 리버풀은 중위권이 딱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국내에서 이 말이 유명해진 게 아프리카 TV의 대표 BJ인 감수트 때문이야. 그가 이 리중딱이라는 단어를 가수 송대관 씨의 유행가와 접목시켜 차해진 드립으로 재탄생시켰지. My God, this reminds me.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리버풀 팬 기환 DJ와 함께 했는데요. 어땠어요, 기환 DJ? 일단 리중딱 단어 언급하신 거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제가 일단 코비라서 조금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번 녹음은 좀 리버풀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리중딱이라고 기억하지 않는 순간까지 저는 리버풀을 만인에게 알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리비가 리중딱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리그 2위예요. 티크도 있으신데 지금. 네, 그 감스트가 막 리중딱 하는 거는 봐가지고 그게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아, 재밌어하면 안 돼요. 네. 그럼 민주 선장님은 어떠셨나요? 아니 근데 기환 DJ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축구 중계도 좋으실 것 같고 우리 다음 미디어 센터 아나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이 빨리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원래 시간이 빨리 갔지만 네. 게스트 방송이라 더욱 빨리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게스트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저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미디어 센터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송출의 심은별 PD, 김수민 엔지니어 정말 수고하셨고요. 저는 DJ 이재원, 박민주, 최기한이었습니다.